최근 에이핑크 윤보미가 작곡가 겸 PD인 블랙 아이드 필승 라도와 열애설이 터졌고 열애설 보도와 동시에 빠르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무려 2017년부터 연애를 시작해 횟수로만 약 8년 이상을 만났으며 연애 시작 당시 라도는 31세, 윤보미는 23세로 오랜 기간과 더불어 상당한 나이 차가 나는 두 사람. 실제로 두 사람은 2016년도 에이핑크의 타이틀곡인 내가 설렐 수 있게를 함께 작업하면서 가까워졌고 라도 역시 한 예능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노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해당 곡을 언급하기까지 했다. 윤보미는 많은 곡 작업을 함께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겼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입장문과 심지어 두 사람의 측근으로부터 서로의 미래를 약속한 사이다라는 말이 나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으로 보이며 보미와 라도의 열애 소식에 대중들은 아니 8년을 어떻게 숨겼냐? 둘 다 호감 이미지라 그런지 잘 어울린다 디스패치도 몰랐다는 거 아니냐? 이렇게 안 들키면서도 팬 소통이나 본업도 신경 썼다는 거니까 팬들도 응원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.